2011년도 성탄절 성찬례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쁜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외쳐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요셉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저희 누구를 속하게 주여 요셉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죄를 고백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독생성자의 탄생으로 영원하신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충만하는 정과 진리를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상든성의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느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몬을 향해 이르는구나. 들어라 저 소리 보초에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야훼와 눈이 마주쳐 모두 함께 환성을 올리는구나. 예루살렘의 무너진 집터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야훼께서 만국 앞에서 그 무서운 팔을 걷어 붙이시니 세상 구석구석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리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6일 좀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나눔의 집과 그 이웃에 사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살림터라는 곳인데 그것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 없이 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 육아시설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모두 아홉 가정이 살고 있고 저희들은 그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제1회 성니콜라 축일 기념 사랑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그 가정에게 이불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니콜라 축일 행사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부터 지켜온 니콜라 성인 축일에 맞춰 새 모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그간 사회선교의 가치 및 전통을 서로 확인하고 서울교구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바로 당신들이 이 시대의 산타크로스라는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벌인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18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울에 아직 남은 쪽방과 달동네에 달려내려가 선물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캐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정말 모두가 산타가 된 기분을 만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니콜라 성인은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실제 인물입니다. 우리 대성당은 1926년 준공되면서 성모 마리아와 성 니콜라 이름으로 축성되었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 제단 모자이크 그림의 다섯 성인 중 가장 오른쪽에 니콜라 성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저 우측 끝에 계신 분이 니콜라 성인입니다. 이분 니콜라 성인은 특히 가난 때문에 매춘 소굴에 팔려갈 어린 소녀 삼남매를 구해냈던 미담과 함께 어린이들이 각별하게 사랑했던 성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은 빨갛고 하얀 털옷을 입은 산타크로스는 알아도 정작 원조이신 성 니콜라 주교님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따스한 마음을 이 땅에 재현하고자 니콜라 축일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을 주고받는 산타 크로스의 등장보다 크리스마스 그 자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라틴 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의 주인공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강생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타도 아니고 산타를 통해 받는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요 선물인 아기 예수야말로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어야 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역사에 그분이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음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첫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느냐로 시작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당시 세속의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의 황제가 존재했을 때 그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더 이상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복에 따라는 그 시대에 몹시 불온하고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은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황제가 존재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황제 버금가는 어떤 힘, 명예, 권력, 자본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아니면 진정한 구원, 진정한 평화, 진정한 번영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요한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른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한 처음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승리의 선언처럼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한다는 강력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구약에 선택받은 민족이 금과 옥자로 여기던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왕의 핏줄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빛바랜 왕가의 후손이 된다가 가난함은 물론 배울 게 없어서 남의 천막이나 고쳐주는 천덕꾸러기 목수의 아들로 행실 나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종국에 가서는 요셉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스캔들로 태어난 아이. 그래서 말구유밖에 몸을 풀 수 없었던 그 아기 예수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도 멍청한 몇몇 사람, 동방박사로 불리우는 점성가들이나 근처에 어슬렁거리던 목자들 말고는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그 아기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아이들까지도 죽여야 한다는 큰 목소리에 모두가 다 동조를 해서 처절하고 암울한 시대에 그렇게 태어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특별할 것도 없는
오히려 약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기나 한 것입니까? 왜 구세주를 힘이 있는 왕으로, 터미네이터로 만들지 않으시고 약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눈에 뜨지도 않는 것에 희망을 거는 우리는 분명 멍청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이유로 멍청하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분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열 달을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임신 중에 있다가 그렇게 하찮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나도 이 세상에 구세주가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달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처절하게,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다림에 지쳐서 당신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탄생의 사건이며 저 구유에, 저 말구유에 첫울음을 우신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스스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탄생사건의 진짜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성탄이 그분의 성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의 탄생으로, 나의 탄생으로, 우리 모두의 탄생으로 함께 기뻐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간절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 축제, 바로 여러분들은 초대되어 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와 함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 마구간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호흡을 힘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은 물론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시 한번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령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현 크라라 회장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며 대한성공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바울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이 치유되며 사회 속의 모든 차별과 소외가 사라져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싹트며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룩하신 성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대성당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평화의 인사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성탄 축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마시고 손도 뜨겁게 잡으시고 잡수는 게 아니고 잡으시고 네. 그리고 괜찮으시면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 꼭 안아주셔서 그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마음 갖게 그런 마음을 안아주시면 좋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축하받으실 분들이 어제 성사를 통해서 세례 성사 받으신 분들, 견진 성사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견인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 인사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드님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5분 보이세요? 15분 보이세요?
나라오신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과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하시고.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다 이를 마시라. 이는 새 언약의 내 피니 너희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우리와 곳곳에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잘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들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한 가지로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향해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체 성세 은혜를 받아 항상 이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